그 시진핑의 중국은 독일과 굉장히 전략적인 파트너로 되어 있고, 이 때문에 독일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공자학원이 운영 중이고요. 한국의 문재인은 뭐를 하든지 독일이 하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원전을 축소하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원전 축소만 하더라도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원자력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제조 2025의 핵심 목표라고 합니다. 중국의 목표. 그래서 지금 현재 47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13곳을 신규 건설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국으로 보면 동쪽 해안을 따라서 있는데 왜 한국의 문재인은 원전을 다 없애고 중국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안책이 단순히 그 태양열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큰 구도에서 그 원인이 뭘까를 파악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으로서는 뭐 작은 규모의 무슨 핵발전이 생긴다고 그빌 게이츠가 얘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오픈해서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독일이 그 원자력을 축소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축소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중국 부동산이 중국 사람이 빨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 매수 국적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외국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 부동산, 서울시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그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이죠. 흥미롭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이에 그탑 레벨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지멋대로 자기네들끼리 결정해가지고 뭐든지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한국인을 이용한 무슨 선거 경향이라든가 또 과거에 그 중국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중국과 절친인 그 사람들 많잖아요. 뭐 추미애, 문재인 또 양 씨도 그렇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한바탕 한국에 부정선거를 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세계 정부는 여기 보세요. 낙태를 유도하고 불임을 유도한다. 칩을 장착해서 임신을 예방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리고 글로벌 경찰력을 운용한다. 무섭죠? 아, 좀 무섭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바마 수석 과학 보좌관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브레진스키 아시죠? 그좀 소름 끼치는 인간. 브레진스키는 북한을 악마화해야만 미국한테 이익이다. 70년대에 이런 발언을 해서 쭉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한 100만 명을 죽이기가 100만 명을 통제하기보다 더 쉽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은 1938년생입니다. 히틀러의 아이라 그러면 이상한가요? 히틀러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경찰 국가를 만들어서 그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브레인워시는 물론이고 통제와 선전, 그리고 거짓말, 또 유제닉스라는 거는 인간을 선별해가지고 우생학적인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dehumanization. 그게 인간 스타일이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새 세상이라는 겁니다. New Order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1000년간 지탱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이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반세계화 세력인 데이비드 아이크라고 읽나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정부 정책이 진짜 한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 이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죠. 불합격률이 95%나 된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취준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만큼. 근데 공무원도 그 특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좀 충분한 그 봉급과 뭐 기타 등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지나서는 공무직을 탈피하도록.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됐을 때도 뭐한 30년간 하고 나서는 그냥 퇴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그런 젊은이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좀 신선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고위직 공무원들은 충분한 생활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자꾸 기회를 줘야죠. 그러려면 상층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에 합격하더라도 몇살 이상은 뭐 가령 예를 들어 60살 이상은 공무원 자격에서 박탈당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필요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 세상에선 자기가 찾아서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직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특수한 거,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기타 취준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등록금 대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빚쪽 독촉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생활비도 물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대출을 제로로 만드는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죠. 이렇게 젊은 층들을 빈곤의 늪으로 가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 빚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부유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유층 자제가 뭐 이렇습니까? 그살수 없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젊은 층들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이 길러서 키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돈이 들어갑니까? 돈과 에너지의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라도 이 젊은 층의 빚을 탕감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슨 뭐 기본소득이다 뭐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젊은 층의 빚 탕감에 여야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뭐 여야뿐 아니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자꾸자꾸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층들이 그막 일이라도 어떤 고용에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가령 뭐 청소부로 취직을 하더라도 뭐 시간당 만 원이 아니라 시간당 2만 원을 준다든지 3만 원을 준다든지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겠죠.
이 젊은 층들이 빚을 갚는 데에 대해서 무료로 그냥 그래 빚 탕감해 줄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젊은 층의 빚 탕감을 위한 그런 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거죠. 정부가 50% 지불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취준생들은 알바를 해서라도 생계 유지가 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 탕감을 한 30%씩 시켜주고 생활 유지도 하게 하고 그거를 정부 보조로 해주면 그래도 젊은 층들이 자살할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서구 사회에서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큰 슈퍼마켓 앞에 그 누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생필품을 사가지고 뭐 캔이라 이런 것들이요 음료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그뭐 자기가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 무언으로 되기 때문에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거기다 갖다 놓는 사람도 생색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무료로 식사를 하게 하는 근데 기분 나쁘게 식사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뭐 식당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에 뭐 테이블이 10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는 보이지 않게 젊은이들이 뭐 이런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아, 빈곤의 늪에 빠졌어요. 그리고 빚도 많아요.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무슨 어떤 카드를 발급하면 그 카드를 들고 그 식사를 아무 때나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카드를 쓴그 식당에 대해서는 식비로서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죠. 윈윈 작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층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젊은 층들이 그냥 그 막연하게 공무원이 돼야지 뭐라든지 한탄하다가 나는 희망이 없어. 그리고 자살하는 걸 꼴을 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한국의 이 정당세라는 것은 특정한 딥스테이트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자를 늘리자. 땡땡 백신을 맞고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정부 아니에요? 정치세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진짜 빈곤의 늪에 지금 가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구제책을 생각을 안 해요. 구제책 생각하는 거는 다양하게 많을 수 있는 건데도.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무책임하고 그리고 그한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세, 소위 딥스테이트의 정치세가 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허경영 씨가 좀 약간 과장된 분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면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지하게 된 겁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안녕히 계시고요. 서로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